아로이는 기본적으로 여역적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개예요. 근데 이제 뭔가 노크 소리가 들린다. 그때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구나. 내가 빨리 방어를 해야지. 내가 이 집을 지켜야지.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, 그래서 이제 그 소리에 약간 본능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짖고 달려갈 수 있어요. 근데 그 순간에 빨리 아이를 환기를 시키고 관심을 보호자한테로 돌려가지고 매트로 보낸다던가 그 짖음을 바로 멈춰줘야 되거든요. 자, 노크 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매트에서 차분하게 있으면은 계속 간식을 줘요. 그래서 그 자극을 더 올려나갈게요. 아이가 짖고 달려들지 않을까요? 더 세게 쪄주세요. 네, 더 크게, 더 세게, 더 격하게. 네, 해도 아이가 안 짖고 계속 매트에 있으면은 간식을 줄게요. 그리고 이제 자극을 멈추고 간식도 멈추고 해서 이런 두드리는 소리에 아이가 이 소리에 내가 얌전히 매트에 있으면 간식을 계속 먹을 수 있다. 근데 아이가 만약에 짖고 달려들면 간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.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.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에 본능적으로 시선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한 움직임을 줬는데 이제 본능적으로 그 시선이 여기로 가죠.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움직임에 시선이 따라가요. 근데 옆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보호자분 눈만 바라보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.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밖에서 산책할 때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그 움직임에 집중하지 않고 보호자 눈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간식이 든 손이 있고요.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도 보호자분 눈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. 이게 굉장히 큰 자극이에요.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안 보고 이 마음을 참고 사람 눈만 본다.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. 자, 아롱이 눈 해도 아이가 보호자분 눈만 바라보면 간식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쉬운 단계는 한 요 정도만 아주 작은 자극,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시고 그때 아이가 눈을 보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 보상해 주시고 이 움직임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세게 더 크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흔들어도 사람 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눈. 강아지가 산책 중에 갑자기 몸의 일부가 만져지면은 화들짝 놀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몸의 어느 부위든 닿았을 때 놀라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. 그래서 터치 훈련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안 싫어하는 부위, 그러니까 아이가 만져줘도 괜찮은 부위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. 먹으면서 만지는 거 1초. 1초 단위로 해주셔야 돼요. 자, 간식을 먹으면서 터치. 이거가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은 손 만져지는 거는 곧 끝나고 그러고 손이 만져졌을 때 간식이 생긴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머리 쪽이 괜찮아요. 그러면은 아이가 싫어하는 부위 쪽으로 천천히 손을 옮겨갈게요. 아이. 그래서 자, 아이 예쁘다. 아이 예쁘다. 아이 예쁘다. 어쨌든 손이 만져질 때 맛있는 게 생기고 그리고 손 만져지는 거는 금방 끝난다. 그래서 이렇게 닿는 순간에 놀라지 않고 그리고 참는 그 훈련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아롱이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 훈련을 몸의 어느 부위, 꼬리든 다리든 다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1초 단위로 이 터치 훈련이 돼서 완전히 둔감화가 된 아이는 사실 더 강한 거를 하셔도 돼요. 이렇게 발을 뭐 발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본다던가.